Ha ha ha.
진짜 안 되는 거예요.
대해서 아주 특별한 공연 강당수를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께 끝까지 함께해 주신 거죠?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요, 시리럽시는이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흥무가 중에서도 가장 윗대목으로 꼽힌다는 바타는 대목을 재해석한 곡입니다. 흥무가 부러진 제비의 다리를 고쳐주고 어깨를 보호표방해서 온과 쌀과 돈이 가득 나온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이 곡 들으시고 기운 잔뜩 빠지셔가지고 대박대박 나시라고 제가 이 곡을 들려드릴 텐데요.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뽕으로 들을 수 없겠죠? 그래서요, 여러분들께서 추임새를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큰 소리로 한번 따라주실 수 있을까요? 한번 해볼까요? 자, 얼씨구! 절씨구! 잘한다! 좋다!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나도 잘하시는데 막상 제가 노래를 들어가면 입을 싹 다물고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강요하는 타입이라서 여러분께 사인을 드릴게요. 이쪽 손을 들면 얼씨구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떡해요? 그리고 이쪽 손을 들면 좋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떡해요? 자, 좋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잘하시니까요, 제가 옵션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우리 연주자들 보세요. 얼마나 예쁘고 아름답고 곱습니까? 이럴 때는 뭐라고 해줘야 될까요? 예쁘라! 맞습니다. 예쁘다. 이 큰 소리로 외쳐줄 수 있으실까요? 그럼 한번 시원하게 외쳐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예쁘다는 말은요, 제가 따로 요렇게 안 해도 자주자주 수시로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큰 박수와 함께 시리럽 시리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의 취임새 준비되셨나요? 하나, 큰 소리로 외쳐볼까요?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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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예쁘다가 인정하면 어떡해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주자주 수시로 넣어주시라고. 아까 불러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예쁘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요, 이제 오늘의 공연의 주제가 바로 강강술이잖아요. 우리 소중한 또 문화유산의 놀이지 않습니까? 원래 강강술이라 하면요, 여러분들과 같이 손을 마주잡고 뛰면서 노래도 같이 부르면서 즐겼어야 했는데요. 여기 시국이 시국인만큼 그러지는 못하지만요, 여러분들께서 마음으로나마 함께 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래 주실 거죠? 제가 강강술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께서 같이 따라 불러주실 거죠? 네, 그럼 여러분들의 큰 박수와 함께 강강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만
얼마 남지 않은 추석 연휴 즐겁게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고요.